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10가지만 이렇게 추려져 있는데요. 각 기능 설명에서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찾지 못하겠다면 이기적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의 워드 프로세서 이 게시판에서 공지글에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 공지글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것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글상자의 위치가 시험지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왜안 될까요? 그렇게 또써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편집 용지의 용지 여백이 잘못 설정된 것, 그리고 글상자의 개체 속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편집 용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F7키를 누르면 편집 용지 설정할 수 있죠. 편집 용지에 대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용지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보는 한쪽, 용지 여백 세로로 봤을 때 10,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 가로로 봤을 때두 개는 20, 제보는 0. 이걸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용지 설정은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세로 10, 가로 20 이렇게 지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시험장에서는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글상자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면 전체 문서의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바로 쪽 테두리고요. 글상자는 쪽 테두리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상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거는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살펴봐야 되는 게 편집 용지하고 글상자인데요. 글상자의 개체 속성 들어가는 건 이렇게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알파벳 P,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테두리에서 눌렀을 때 개체 속성 옆에 P라고 나타나죠. 단축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바로가기 메뉴 실행을 해도 동일해요. 여기에서 기본 탭에 크기 고정이 체크되어 있다면 크기 수정할 수 없죠. 너비와 높이 값이 틀리다면 크기 고정 체크 해제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 사항에 크기 고정이 있다면 체크를 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가로와 세로 위치는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요. 가로 종이 가운데 기준 위치, 그리고 세로 종이 위 기준 위치, 이거를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 내용들 수정해 볼수 있도록 연습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편집 용지하고 글상자에 대한 지시사항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빈 문서 열어서 여러분이 편집 용지와 글상자 두 가지만 설정해 보세요.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 용지와 글상자에 지시되어 있는 설정, 이것을 직접 비교해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섹션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누름틀의 안내문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시사항에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내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에서는 그리고 교재에서는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입력 데이터 역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를 반대로 입력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입력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에서 띄어쓰기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누름틀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처럼 나온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누름틀 글자 이렇게 안쪽에 클릭을 해서 보면은 괄호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고치기를 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누름틀 고치기 들어가서 보면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해도 한 글자 추가 입력한 거죠. 그래서 감점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여기도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글자 하나가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감점이 됩니다. 공백도 글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출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름틀의 내용이 숫자가 아닌 일반 텍스트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지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차이는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이렇게 연도가 아닌 일반 텍스트, 그리고 입력 데이터도 연도가 아닌 일반 텍스트,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을 해보면,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누름틀 고치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쇼핑몰 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따옴표도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띄어쓰기도 정확히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과 입력 데이터를 반대로 입력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에 쇼핑몰 부서라고 입력을 해버리고, 누름틀 고치기로 봤을 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여기에 영진 쇼핑몰 홍보팀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면 지시되어 있는 이 내용, 안내문과 데이터를 서로 바꿔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감점이 될수 있겠죠. 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문과 이 데이터의 날짜, 이것을 서로 바꿔 입력하면 역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누름틀의 내용들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데 커서가 이 안쪽에 있을 땐 괄호가 보이는데요. 커서를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갔을 땐 커서가 사라지죠. 누름틀의 바깥으로 나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누름틀 지울까요? 나타나요. 지움을 하고 날짜에 이렇게 가운데 가져가면 괄호가 사라져 보이죠. 이건 이제 누름틀이 아니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도 누름틀 고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름틀 안에 커서를 놓았을 때 양쪽에 나타나는 가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니까요. 그럴 때는 누름틀을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3 삽입된 그림이 다르게 보여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그림을 회전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회전 좌우대칭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회전에 대한 지시가 출제되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본다면 그림 이 상태에서는 회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대로 이 모양인데요. 이 문제에서 회전이 지시되어 있다면 좌우대칭, 상하대칭 이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위에 보면은 그림에 대한 도구가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회전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고 좌우대칭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림에 대한 회전에서는 좌우대칭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다른 지시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회전해 보면은 왼쪽으로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상하대칭 이런 게 있죠. 상하대칭을 하면 이렇게 변할 테고요. 그리고 90도 회전, 왼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하는 것, 이걸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림 삽입했던 그 그림 모양에서 회전을 지시된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출제 빈도가 적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회전이 아닌 그림 효과 회색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요. 개체 속성, 대문자 P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개체 속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림의 제일 아래에 그림 효과가 있죠. 회색조, 흑백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색조 선택을 해주면 다른 색상이 아닌 회색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그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른 지시가 없다면 그림 효과는 효과 없음 이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회색조는 잠깐 선택해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의 도구 상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직접 열어서 한 번씩 적용을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섹션 4에 있는 지시사항의 색상을 찾지 못하겠어요. 이걸 보도록 할게요. 색상에 대해서 틀리는 경우는 테마 색상표를 변경하지 않아서 원하는 색상 찾지 못한 경우에, 그리고 몇 퍼센트 밝게, 몇 퍼센트 어둡게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색상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요. 시험장 그리고 교재에서 문제지를 보면은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기본 테마가 포함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색상은 기본 테마를 사용하시오가 아니에요. 기본 테마가 포함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시오예요. 그래서 기본 테마 이외에 다른 테마도 포함되어서 색상 팔레트를 사용을 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색상에서 노랑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테마 만약에 글자를 수정한다면 위에 있는 이 서식 도구에서 색상표에서 찾을 수 있겠죠. 기본 테마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색상 노랑에 가져가 보면은 노랑 RGB 값255, 215,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여기에서의 노랑색 그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노랑 이름은 똑같지만 RGB 값이 255, 255, 0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실기 시험에서는 노랑 괄호 열고 RGB,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세 가지의 색상하는 숫자가 이렇게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RGB 값 비교를 해서 시험지하고 정확하게 같은 색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워드 실기 전에 ITQ 실기 시험을 본 사람이라면 노랑 색상에 대해서 RGB 값 구분 없이 ITQ 시험에서는 감점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워드 시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 색상 정확히 색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목 1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글자의 색상 지정이 초록, RGB, 0, 128, 0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초록과 RGB 값 모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표를 열어서 본다면 테마 색상이 기본 상태에서는 제일 위쪽에 초록, RGB, 40, 155, 110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RGB 값 0, 128, 0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을 기본 테마의 위쪽에 있는 이 초록을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초록 RGB 값 0, 128, 0 이것을 선택하거나 테마를 기본이 아닌 다른 테마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피스에 보면은 초록 색깔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위쪽의 색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에 보면 초록 색깔이 보이고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다시 색상으로 가져가 보면은 초록 RGB 값 0, 128,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기본 색상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것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테마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고요. 위쪽에 나타나는 것은 테마를 변경해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록 RGB 40, 155, 110, 40% 밝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은 색상표를 열어준 다음에 테마를 먼저 기본에서부터 찾아보는데요. 색상 이름 초록 먼저 찾고 RGB 값 확인을 해주고 아래로 내려서 40% 밝게를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초록의 RGB 값이 0, 128, 0, 40% 밝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테마 색상표 기본에서 또는 아래쪽에서 확인했을 때 동일한 RGB 값은 이렇게 아래에서 찾을 수 있지만 40% 밝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테마 색상을 다시 오피스에 여기 같은 RGB 값에 초록이 있다고 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열어서 초록으로 가서 마우스 아래로 가서 40% 밝게 찾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테마 색상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기본, 그리고 그 아래 네오, 그 아래 오피스,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색상은 기본 테마가 포함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세 가지 테마를 사용한다 생각하고 이세 가지 테마에서 색상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흰색을 지정해야 되는데 흰색이 나타나지 않는 테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테마 색상표가 아닌 바로 위에 있는 팔레트 또는 스펙트럼에서 색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트 가운데 있는 걸 선택하면 제일 위에 검정 있고 그 옆에 하얀 RGB 값도 나타나죠. 이걸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5에서 살펴볼 내용은 블록 계산식의 자릿수가 달라요인데요. 왜안 될까요를 보면은 계산식의 형식이 문제지하고 다른 경우, 그리고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아래 자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해결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지에서 블록 계산식을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파일이 없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직접 작성하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 이렇게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데요. 합계가 아닌 블록 평균을 이두 셀에 구한다면 감점이 되겠죠. 또는 여기가 평균 써 있는데 이두 셀에 평균이 아닌 블록 합계를 구했다면 역시 감점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블록 평균을 구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 버릴 거예요. 여기 잘못 구한 셀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블록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잘못 구해진 블록 평균 이두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 설정 이렇게 두개 해준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록 합계나 블록 평균이 구해진 다음에는 각각 셀에 대해서 정렬이 필요한데요. 정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블록 평균인 경우에 소수점 자리가 기본 두 자리까지 나타나죠. 문제에 따라서 소수점 한 자리 또는 소수점 두 자리로 출제가 되는데요. 소수점 한 자리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반올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R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4452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4452이라는 건 한자 단어인데요. 넉사, 버릴사, 다서도, 들입해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윗자리로 반올림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 3, 4까지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거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 숫자는 4 이하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 이상, 현재 여기 나온 것처럼 1, 5, 5는 이상일 때 5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5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낸다 하면은 이거는 반올림이 되어서 소수점 한 자리가 1이 아닌 2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서는 4 이하이기 때문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한다면 42.7이 아닌 42.6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평균의 값이 반올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는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에 표를 보고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표에 블록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평균의 값이 여기는 42.1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안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블록 계산식 표시로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괄호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식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엑셀이 아닌 워드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형식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한 자리로 변경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면 4452 이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올림돼서 42.2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이 셀의 데이터 값이 42.6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하면 4452 방식에 따라서 4 이하는 버리니까요. 설정하면 42.6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 문제가 1분기 기준의 값이 42.2가 아닌 42.1로 출제되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계산식으로 들어가서 계산식 고치기를 하면 4452에 의해서 42.2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한 번만 눌러서 42.1로 변경을 해 놓으면 됩니다. 4452로 적용되는 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수동으로 블록 계산식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옆에 2분기 기준의 값은 그냥 동일하게 소수점 한 자리로만 나타난다 하면은 42.6.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바뀌진 않겠죠? 3을 반올림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원래대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리고 설정 눌러서 42.6으로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에서 소수점 두 자리 그대로 그냥 나타나 있다면 이 값을 변경하라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 지시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서에 있는 표 안에 평균값 이걸 보고서
내가 이걸 변경해줘야 되는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섹션 6, 표 내부 정렬이 헷갈려요. 여기에서는 왜안 될까요? 그 이유로 보면요. 제외해야 하는 셀을 포함해서 정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합계나 평균 값을 정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글자 너비가 다른데 글자 수가 같아서 가운데 정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분은 갖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제목행, 여기 첫 번째 열이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하는데요. 1열의 제일 아래에 있는 평균 써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셀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워드, 실기, 모든 문제에서 무조건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들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나머지 셀들 정렬 안 되어 있는 기본 상태, 양쪽 정렬 상태로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받는 문제지는 총 3장이죠. 제일 첫 번째 장에 표 안의 정렬에 대해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냐 숫자냐 아니면 문자 숫자 상관없이 이런 거에 따라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 지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정렬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셀 단위를 어떻게 묶어서 정렬하냐 그 묶음 단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보기 쉽게 이 상자마다 붉은 상자로 테두리를 쳐 놓았는데요. 이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문제지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기에다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잠깐 미리 보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만약에 보고 있다면 문제지에서 각 세부 지시사항별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표 내용을 보세요. 표 내용을 보면은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정렬 단위로 묶어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평균 이 사이에 있는 이네개 행의 데이터 셀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항상 같이 이 단위로 블록 설정해서 정렬하는데요. 글자의 개수가 다른 사칙 연산하는 글자가 아닌 일반 글자죠. 이 경우에는 기본 양쪽 정렬 상태인데요. 글자 개수도 다르고 왼쪽은 정렬 세로선으로 자를 대고 딱 그렸다고 했을 때 왼쪽 끝은 정확히 맞지만 오른쪽에 글자 끝은 여기 일동 여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왼쪽 기준 왼쪽 정렬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왼쪽 정렬 양쪽 정렬 이렇게 했을 때별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위 그리고 이 단위 그리고 이 단위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이 단위로 묶어서 정렬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렬 내용을 봤을 때 여기는 사칙 연산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이죠. 그러면 1분기의 기준 데이터는 이 아래 평균까지 같이 묶어서 정렬해주고요. 2분기 기준도 역시 평균까지 선택해서 이 단위로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 여기는 평균이 비어 있는 셀인데요.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데이터는 이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서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글자 개수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모든 셀 그냥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감의 데이터, 이 셀, 여기는 정렬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아요. 그런데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을 각각 비교를 해서 이 셀은 왜 정렬이 다르냐 해서 감점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수작업 채점으로 꼭 채점 완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했을 경우에 감점이 되었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두 파일을 비교해서 교재 그리고 동영상 강의에서 여기는 정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감점이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되었더라도 수작업 채점에서는 감점 아니다. 그렇게 무시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분기 기준의 이 데이터 모든 행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맞겠죠? 모두 글자 개수가 동일하죠? 2분기의 데이터는 어떤가요? 9.1 이 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하나 때문에 정렬이 가운데 정렬할 수가 없죠.
증감의 데이터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이셀 선택,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 한꺼번에 같이 작업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2분기 기준은 블록 설정에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문제지 받은 표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정렬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구분 바로 아래 이 셀이 A동 이렇게 글자가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보이더라도 글자 개수는 동일하더라도 세로선을 왼쪽 끝에 이렇게 그렸을 때 왼쪽은 맞지만 오른쪽의 끝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일한 한 글, 두 글자, 모든 셀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제 섹션 7, 차트 제목에 글꼴 지시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안 되는지 세부 지시사항이 없는 항목을 다른 요소의 글꼴로 변경했어요. 이렇게 교재 나와 있는데요. 해결 방법 보도록 할게요. 보통 차트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에서 이렇게 제목,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범례, 이 모든 글꼴을 동일하게 설정하라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 제목만 다르게 설정을 하고 X축, Y축 이름표, 범례 이세 가지는 다른 글꼴로 지정해라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는 아무 지시도 없고요.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범례 이거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 볼게요. 먼저 차트에서 세부 지시사항을 봤을 때 글꼴에 대한 설정이 이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이 아예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 제목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이것만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차트 위에는 항상 표가 나타나 있죠. 표에는 표 제목이 있죠. 이 제목과 동일하게 차트 제목에 입력하라고 보통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복사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표 제목 제일 끝에 각주 입력이 되어 있어도요, 그냥 복사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에 방금 복사한 것 붙이기를 하거나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처럼 불필요한 글자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글꼴 설정, 글자에 대한 속성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제목에 대한 지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글자 내용만 문제지에 보이는 차트의 제목, 그것만 그대로 입력을 하고 설정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다면 이 내용들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트의 제목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들어간 후에요. 글자 내용 입력하는 건 동일해요. 이제 이 아래쪽에 글꼴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제목에 한컴 고딕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이두개 그냥 같이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한글 글꼴에 글꼴 이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열어서 찾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찾는 것보다 글꼴 이름 입력해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한컴 고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또는 한 컴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이 중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글꼴 이름을 입력했을 때 아래쪽에 목록이 나타나죠? 목록에서 글꼴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만약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글꼴 이름을 엔터키를 누르거나 목록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지 않고 영어 글꼴로 넘어가서 여기에도 한컴 고딕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화계 속성 12포인트로 이렇게 크기 조절까지 했는데요. 글꼴이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설정 눌러볼게요. 글자의 크기 바뀌고 제목 편집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한컴 고딕으로 바꿨던 한글 영어 글꼴 모두 차트의 기본 글꼴인 함초롬 도둠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정할 때 우선 다시 돌려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목 편집 다시 들어가서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한컴 글꼴 찾기 위해서 글꼴 입력을 해서 나타난 것을 정확히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에도 동일하게 글꼴 이름 입력하고 나타난 글꼴 목록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속성 진하게 크기 12포인트로 변경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것 확인되죠?
글꼴 확인 위해서 다시 제목 편집 들어가서 보면은 한글과 영어 글꼴 모두 한컴 고딕으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이외 나머지 항목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굴림체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통 모양은 뭐냐면 글자 모양 편집에서 보면 속성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크기 지정하고 글꼴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제목을 포함한 차트의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지시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상시 검정에서 원형 차트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원형 차트는 X축, Y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원형 차트 바깥쪽에 있는 퍼센트 써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해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것 글자 크기만이죠. 크기를 수정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면 데이터 레이블 모두 다 동시에 수정이 됩니다. 이제 섹션 8 차트의 위치가 이상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가 시험지에 출제되어 있는 것과 다른 위치에 만들어지거나 차트를 드래그해서 옮겼을 때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통 처음 만들게 되면 표 위에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는 차트가 크기가 크기도 하고요. 차트 위치 설정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차트 선택한 후에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도 되죠. 이렇게 개체 속성 실행을 해서 보면 기본에서 먼저 너비 높이부터 지정하고 본문과의 배치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차트의 세부 지시사항에서 지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차트 크기는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깥 여백도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아래 단락에 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표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만약에 만들어 본다고 하면요. 먼저 너비 값을 80으로 변경해 주고요. 높이 값도 65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고정이 지시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다면 여기 변경할 수 없죠.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하고요. 본문과의 배치에서는 자리 차지로 선택을 해 줘요. 차트는 항상 자리 차지로 지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차트 다시 개체 속성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아까 자리 차지까지 했죠. 그러면 위치에선 가로 먼저 해야 되죠. 가로의 단을 선택, 그리고 왼쪽이 아닌 가운데로 변경. 기준 위치는 0mm, 그리고 세로는 문단, 그리고 위 선택에서 기준 위치는 0.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선 바깥 여백, 위쪽, 아래쪽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바깥 여백의 왼쪽과 오른쪽은 지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쪽 5로 지정하고요. 아래쪽은 7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문서에서는 다른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제목과 표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 잘못되었다고 마우스로 조금이라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 보면은 기본 탭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 숫자 잘 기억하라고 했죠. 값이 모두 0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값이 변경되어 버렸죠. 그래서 절대 차트는 개체 속성에서 기본과 여백 캡션 지정한 후에 절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차트에 대한 지시, 이세 가지를 모두 지정했다면 차트에 대한 개체 속성 설정은 끝이 났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려두게 하세요. 그리고 커서가 표의 오른쪽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만약에 빈줄이 없다면 이 바깥쪽에 커서를 놓아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클릭이 잘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 번만 눌러주면 표의 오른쪽 바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표가 있는 줄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정렬 나타나겠죠.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요. 다시 양쪽 정렬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서식에서 양쪽 정렬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Ctrl V 또는 붙이기 이 메뉴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와 차트 사이는 이렇게 빈줄이 하나 있는 상태로 위치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완성되어 있는 이 문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작성할 문서죠. 이런 경우에도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하나가 있고요. 차트 아래는 빈 줄은 없지만 차트 안에서 지정한 여백 설정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텍스트와는 빈 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빈 줄이 있으면 여러분이 차트 설정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 줄이 나타나게 한 부분을 그 원인을 찾아야지 감점되지 않겠죠? 그러면 다음 섹션, 섹션 아홉 번째, 스타일을 글자에만 지정하래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만 선택했을 경우에요. 보통 스타일을 열어서 스타일 추가하기 이걸 눌렀을 때 스타일 이름 지정하고 그 아래 스타일 종류가 있죠.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문단을 선택하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 이세 가지 모두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면 문단 모양과 글머리표 이 문단 기능에 대한 건 설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렬도 할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글자 모양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문단으로 지정한 스타일은 어느 문단에 커서를 놓아두거나 아니면 블록 설정하거나 해당 문단을 모두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글자로 지정한 스타일 이걸로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 되어 있는 글자 이거에만 스타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할 때 스타일에 대해서 보통 4개 또는 5개로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을 스타일 편집하기로 들어가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일 추가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거는 화면 왼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이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스타일을 수정하는 거는 스타일을 선택한 후에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지정되어 있는 것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스타일을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표제목이 아닌 표제목 이렇게 잘못 설정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단순히 스타일 편집하기에서 표 제목만 변경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 잘못 만들어진 현재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스타일이라면 선택한 후에 스타일 지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제로 스타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스타일로 참고문헌 1 그리고 참고문헌 2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면 스타일 종류가 두 가지가 문단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참고문헌 1은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참고문헌 2는 문단이 아닌 글자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고문헌 1, 2 순서는 상관없지만 보통 참고문헌 1 스타일부터 만드는데요. 커서를 위에 있는 내용, 여기 이 문단에 그냥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커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지에서 참고문헌 1, 2 이것만 출제되지 않고요. 이 위에 개요 1, 개요 2 표제목, 여기에 대해서도 스타일 지정하라고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F6키 눌러서 스타일 상자를 열어주세요. 이 대화 상자에선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참고문헌 1, 그리고 표제목 개요 1, 2 수정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먼저 참고문헌 1 선택해서 스타일 편집하기 들어가 볼게요. 문단 들어가 볼게요. 문단 모양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어쓰기 11포인트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거 설정하지 않았고요. 내어쓰기만 선택해서 11포인트로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설정해서 그 다음 여기에서는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설정이 아닌 추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표제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스타일 종류가 글자인 경우죠. 그러면 어느 게 선택되어 있든 상관없고요. 왼쪽에 아래에서 더하기 표시, 이걸 스타일 추가하기,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새 스타일 이름, 스타일 이름 여기 지정되어 있죠? 이름 지정할 때 참고문헌 띄어쓰기 1, 참고문헌 띄어쓰기 2, 이렇게 지시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이름도 동일하게 참고문헌 띄어쓰기 1, 띄어쓰기 2,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지라면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띄어쓰기 없이 참고문헌 1, 참고문헌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름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 거예요. 다시 스타일 추가하기 누를게요. 여기에서 그대로 참고문헌 2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종류를
글자로 선택,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밑줄도 지정되어 있죠. 두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추가 버튼이죠. 추가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참고문헌 2라고 방금 지정한 진하게 속성 밑줄 이게 보이면서 이렇게 스타일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을 누르면은 현재 블록 설정하지 않고 커서만 놓은 상태죠. 그래서 따로 변경되는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드는 거는 별개고요. 지정하는 건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설정하지 말고요. 만든 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창을 그냥 닫도록 하세요. 이제 지정할 건데요. 스타일 종류가 이렇게 글자로만 지정되어서 참고문헌 나온다. 그렇게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참고문헌 1 있고 참고문헌 2 이렇게 두 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반드시 참고문헌 1부터 스타일 종류 문단부터 지정하고 그 안에 일부 글자만 글자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만약에 이 자격증은 이기적, 여기만 스타일 참고문헌 2를 지정하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거 먼저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참고문헌 1 스타일 지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 위에서 참고문헌 1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자격증은 이기적, 여기만 블록 설정해서 참고문헌 2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진하게 속성 밑줄 이렇게 나타나고요. 커서를 이 안에 이렇게 아무 곳이나 놓으면 참고문헌 2라고 나타나죠. 참고문헌 1 지정한 다른 곳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참고문헌 1로 이렇게 스타일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실제 문제지에서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참고문헌 전체 내용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스타일 참고문헌 1 이렇게 지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특정 글자만 다시 이렇게 테두리 지정되어 있고 스타일 참고문헌 2 이렇게 지시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10 완성된 문서가 이쪽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빈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차트 아래에 빈줄이 있는 경우, 이두 가지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빈줄이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글상자에 따로 여백 설정 지시가 없고요. 이 아래 나오는 첫 번째 내용, 이 사이에 빈줄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게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서 작성했는데 이렇게 빈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빈줄에 커서를 놓고 딜리트 키 눌러서 그 빈줄을 없애면 돼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빈줄이 있을 수도 있죠. 빈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한 줄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와 차트 사이에는 빈줄 하나, 차트 아래에는 빈줄이 없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빈줄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도 역시 빈줄에 커서를 놓고 딜리트 키 눌러서 빈줄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제 또 설명할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전 섹션에서 차트의 개체 속성 설정했을 때 차트가 이렇게 표 위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컨트롤 X로 오려두기 한다고 했죠. 이 오려두기 이게 꼭 필요한 이유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 체크라고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에 가서 보면은 표의 오른쪽에 차트에 대한 조판 부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건데요. 차트를 오려두기 해볼게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조판 부호도 사라졌죠? 그러면 표 아래에 있는 빈줄, 없다면 빈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했죠. 이 빈줄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나 마우스로 이렇게 붙이기 메뉴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빈줄에 이렇게 차트라고 나타납니다. 현재 보이는 여기에 표, 그리고 캡션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하이퍼링크에 대한 조판부호가 나타날 테고요. 다른 조판부호는 여기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조판부호 체크 해제하고 보면은 표와 차트 사이는 빈줄 하나, 차트의 아래는 빈줄이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에 조판부호를 했을 때 머릿말이나 꼬린말, 쪽번호 이런 것들을 표제목 여기에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현재는 조판부호 없이 봤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표제목과 표 사이에 빈줄이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보기에서 조판부호 이걸 확인해서 표제목에 다른 기능을 작성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 조판부호를 잘라내기를 해서
먼저 이렇게 머릿말 양쪽 이걸 오려두게 하고 제일 위쪽에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꼬린말 이것도 오려두게 해서 여기 위에다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세요. 또는 이 빈줄에다가 머릿말 꼬린말 이런 것을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방금 머릿말 꼬린말이 있던 위치가 개요 1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던 곳이죠.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여기 개요가 이렇게 2번 지정되어 나타나고요. 개요 1 스타일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숫자 1키 바로 눌러서 여기는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판 부호는 평소에는 보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해 놓고요. 다음 증상 확인을 할게요. 이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캡션 아래, 표 아래 내용들, 차트하고 다른 내용들 입력했는데 내용들이 모두 없다고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캡션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차트와 다음 내용들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표 아래 빈 줄, 여기에다 컷을 놓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캡션 번호넣기 있죠. 이렇게 캡션에 대한 메뉴가 나타난다면 캡션을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캡션 없음을 해보면 표 아래 다른 내용들은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차트는 캡션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진 내용들, 차트라면 차트만 오려두게 하면 되겠죠. 다른 내용들 다 포함이라면 차트, 그리고 다른 내용들 모두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게 해서 차트 밖에 붙여넣기를 해줘야 돼요. 현재는 차트만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길 하고요. 현재 캡션 여기 빈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캡션의 첫 번째 줄이 내용만 필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화살표키 이렇게 표 안에서 누르면 바깥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 상태로 놔도 되는데 그냥 양쪽 정렬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붙이기를 하면 차트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이빈 줄에서는 캡션이 아니기 때문에 캡션에 대한 메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와 차트 사이 빈 줄이 있어야 되고요. 차트하고 그 아래 내용에는 빈 줄이 없습니다. 문서도 이쪽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 조판부호 체크해서 봤을 때표 아래 빈줄에 차트가 이렇게 조판부호가 나타나 있는데요. 차트가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판부호 해제하고 볼게요. 차트를 개체속성 들어가서 볼게요. 개체속성에서 봤을 때도 여백 캡션의 위쪽 아래쪽 제대로 지정되어 있고요. 기본에도 제대로 지정되어 있어요. 위치까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데 표 아래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서 전체가 이렇게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오려두게 해볼게요. 오려두게 하고 다시 한번 표 아래 빈 줄에 붙이기를 하더라도 절대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차트의 높이보다 표 아래 차트를 넣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딱한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표의 전체 셀 높이 조절할 때 어떻게 했죠? 컨트롤 위 화살표 키몇번 눌러서 가장 작은 상태, 다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한 번만 표의 높이를 키워준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조절해 볼게요. 컨트롤 위 화살표 키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누를게 잘 보도록 하세요. 아주 살짝 작아진 거 보이나요? 이 작은 크기 때문에 표 아래 차트가 나타날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 높이가 제일 작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딱한 번만 키워주면 표 아래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차트가 표 아래에 제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었던 것도 다시 일쪽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오른쪽에서 아무리 붙여넣기라도 붙여넣기 왼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표의 높이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리는 베스트 10 이거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는데요.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교재에서 각각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각각의 팁들이 추가로 써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살펴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제공되는 것 있죠? 그 영상에 각각의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기적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게시판 중에 워드 프로세서 여기에 게시글 중에 상단에 FAQ로 그렇게 질문 답변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